오늘 차량은 올류 카니발이고요. 이 차량은 작년 11월 달에 저희 제품 한 130% 세팅값 하고 주행을 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원래 고객님께서는 그랜저 뭐였죠? HG. 그랜저 HG 경유 차량이었죠? 네. 경유 차량 디젤 차량에다가 장착하시고 효과 보셨다가 이제 믿음이 가셔서 차량 교체 이후에 바로 오셔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장착한 거예요, 그죠? 네. 장착했는데 그랜저에서는 항속주행도 좋아지고 많이 놀라셔서 네. 그때는 그랜저에는 한 80% 세팅값밖에 안 했었는데 효과를 많이 봐서. 효과를 많이 봐서 이제 와서 장착을 하셨는데 네. 중간에 그랜저보다는 항속주행도 안 되고 좀 금액도 따블 이상 했는데 차가 좀 항속주행이 덜 되는 것 같아 하고 저한테 한 전화를 한 3번 정도 주셨어요. 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다시 제 방문을 했어요. 제가 연락을 드려서 네. 그래서 장착한 거 하기 전에 다시 정비를 봐드리기 전에 같이 타보고 왔어요. 네. 그랬더니 결론이 제가 내린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 저도 걱정이 돼서 같이 타봤어요. 네. 근데 승용차하고 SUV, RV 차량은 원래 SUV, RV 차량이 뒷땡김도 심하고 네. 뭐 언덕 올라가다 킥다운 되면은 막 공명음도 심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승용차보다는 먹는다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잘 먹었다라는 표현을 하면 좀 덜 먹은 느낌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오늘 확인이 됐어. 네, 그죠? 네. 왜냐면 제가 뭐 상담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정도 하면 그거보단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난 안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수천 대 작업하면서 상담을 다 했기 때문에 그마만큼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타보시죠 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답해서 전화를 몇 번 했고 네.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에서야 왔는데 네. 타보니까 저는 올류 카니발 작업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한 만큼은 잘 먹었어요. 그리고 작업도 한 것도 다 뜯어봤을 때 잘 장착했고 근데 이제 그 기대치에 좀 못 미친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작업을 다시 장착을 하면서 이제 제가 권해서 고스트 알파 흑기에다가 원래 한 8장은 해야 되는데 6장만 먼저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8장을 정한 거는 그 정도를 했을 때 미니멈으로 잡아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야 반품이 없기 때문에 정한 거라거든요. 경차는 3장 있고 준준형차, 승용차 이런 것들은 5장 아니지 3장 5장 그 다음에 이런 RV는 8장 네. 이렇게 정한 건데 제가 자신 있는 건 뭐냐면 알파라 흡기하고 이제 고스트 알파 100이도 나올 건데 알파에 장착을 이렇게 했잖아요. 맛보잖아요. 더 달 수 없나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리고 고스트 알파가 100이가 나오게 되면 딱 맛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트윈으로 빠진 것들은 최소한 2세트가 들어갈 것이고 네. 원백이로 빠진 건 한 세트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상품이 나오게 돼서 출시를 하게 되면 더 닮은 좋은 게 다 체크가 이미 됐어요. 근데 상품화 시키려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인데 그때 되면 또 엄청난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갖다 그냥 고객님하고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사장님 솔직히 우리 거 하고 효과 많이 봤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재구매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또 궁금했던 거 네. 스로틀에 과연 네. 꼈을까 안 꼈을까 네. 찌꺼기 카본 찌꺼기나 네. 슬러지 같은 게 네. 있을까 없을까 봤죠 아까도 네. 눈으로 확인했죠. 네. 어땠어요? 깨끗했습니다. 깨끗하죠. 네. 물론 몇 개월 안 됐지만 네. 제가 장담 또 하나 할게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이제 중고차를 구매해서 지금 내가 거의 13만 키로로 탄 걸 중고차로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때는 흑백이 청소를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안 했어요, 맞아요. 네. 저도 하지 말고 오시라고 네. 했을 거예요. 상태 보고 말씀드리겠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냥 흑백이 청소 안 하고 중고차 네. 구매하신 분들이 와서 그냥 바로 장착을 하면 네. 그냥 차라리 흑백이 청소하는 그것도 60만원 이상 그렇죠 60만원 이상이고 비싼 건 100만원 네, 넘어가고 차라리 그 돈을 네. 여기에 차량 건강에 그냥 투자하시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짜고 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은 지금 두 대째 어디서 춘천에서 오신 거예요. 네, 춘천에서.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제품 그 회사는 얘기 안 할게요. 네. 춘천에도 그 회사가 있었죠. 네 있었죠. 사장님 그 회사 거를 할까 우리 거를 할까 고민하시다가 저희 거 결정했다고 말씀했죠. 네, 네, 그 회사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왜 없어졌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없어지고 네. 뭐 하여튼 지금은 뭐 열심히 했는지 뭐 하여튼 손님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거 나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어찌 됐든 저희는 최후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저는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사장님이 증인이 돼주세요. 자, 1년 후에 또 한번 오셔도 돼. 네. 만약에 서울 올 일이 있을 때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다가 그냥 들리셔도 돼. 그때 한번 흑기 한번 또 뜯어보자고요. 고스트라파 네. 이제 네. 그 대기 쪽에 나오고 네. 이제 나오면 그때 오셔도 또 뜯어봐도 네. 되고 네. 네. 오세요. 네. 왜냐면 저는 고객들한테 정 궁금하시면 1년에 오시라고 하는데 사실 세상 살면서 바빠가지고 일부러 오긴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사장님이 만약에 흑기 뜯을 일이 있고 지방에서 장착을 하고 지방에서 오기 힘드시다면 가까운 카세다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트로트를 잠깐 뜯어갖고 그렇죠. 보는 거 어려운 네. 거 아니니까 전 자신있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모든 차에 그렇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아까 제도 똑같은 차에 똑같이 장착을 해도 효과가 덜한 차도 있어요. 네. 하물며 승용차냐 알부냐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런 차이는 좀 소비자들도 알아야 되고 저희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흑백이 청소를 안 하고 이제 바로 달아서 효과를 크게 못 봤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오해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한 달 이렇게 타고 나니까 이제 아, 이게 효과가 확실히 틀리다는 거를 이제 저는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타면서도 좋아진다라는 네, 걸. 타면서도 그렇죠? 점점 좋아. 제가 많이 떠드는 말. 네, 네, 맞아요. 그 말이 이제 저는 확실히 느꼈으니까 이제. 네. 아까 확실히 아까, 있는 네. 거죠, 저는. 네. 아까 타봤을 때 진짜 소음도 좋고요. 소음도 네, 거의 없고. 소음도 원래 네. 저 맨 처음에 받았을 때 그 원래 디젤 그렇죠. 차가 약간 그렇죠. 그 망치 때리는 그런 소리가 아 맞아요 있다 그랬어요. 예, 그 좀 안 좋. 저는 그게 되게 거슬렸는데. 네. 근데 지금 몇 달 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없어진 상태고 네. 그 소리가 네. 엔진 소리도 점점 좀 조용해지고 네. 예, 저 더 좋아 건강해진다는 거를 이제 차 타는 사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월 달에 했으니까 11월 초에인가 했을 거예요. 12월, 1월. 2월 3개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3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좋아질 겁니다 라고도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좋아져요. 저희 제품을 하게 되면 좋아지죠. 네. 나중에 그래서 한 1년이 지났을 때도 네.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면서 보자는 얘기가 네. 제가 저희가 하면서 다 있었던 말만 전 하려고 해요. 전 네. 과대 광고 절대 안 할 네. 겁니다. 연비도 10% 이상 좋아진단 말 안 해요. 풀세팅 개념으로 했을 때 10% 내외만 말씀드리지만 사실상은 제 차도 그렇고 30% 50% 좋아지고 제 차는 더 좋아진 차도 있어요. 근데 모든 차가 그게 아니니까 거짓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그렇게 좋아질 걸 기대하면 안 되니까. 내 차하고 손님 차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차량이 얼마나 종류가 많고 유종도 틀리고 한데.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작업하는 동안에 한 1시간 이상 얘기했지만 네. 저희 진솔되게 있는 얘기 그대로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거짓말하면서 장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네. 그냥 저 한번 믿고 2차 타시는 동안은 저를 많이 괴롭히셔도 돼요. 안 되는 뭐가 틀려지면 또 얘기하세요. 네. 저도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아시겠죠? 네. 자, 100이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고스트 알파 100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저희가 3월달 안에는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오실 때 또 혹시 한번 또 보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지금 장착 다 해서 오늘 이 차량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하면서 고스트 알파 8장이죠? 네. 8장만 또 추가로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뚝기 라인에 이렇게 감아서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고객님이 시간 되면 같이 주행하면서도 느껴보고 만약에 안 되면 가시면서 느껴보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대해 보면서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뭐 테스트 주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대로 출고할 건지 기술 대표는 장착 이후에 한 바퀴 돌아볼 겁니다. 고스트 알파의 위력을 고객님이 꼭 느끼셔야 되니까 일단 고스트 알파 100기가 나오기 전에는 일단 흑기 전용으로만 많이 판매가 될 거고요. 나중에 흑기 고스트 알파 흑기를 하신 분들은 100기가 나왔을 때 해보면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흑기에서 느끼는 그 쾌감을 100가로 느낄 수 있는 알파가 나올 겁니다. 저희는 이미 테스트는 끝났어요. 그때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또 그때 체험 한번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